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배우자가 운영한 영어학원이 소득도 적고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 제기됩니다. 상명대 부총장까지 역임한 대학 교수가 대학원생들의 인건비와 연구비 수억 원을 착복해 잠적했습니다. 대학과 교육 당국은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대표적인 친박 실세 정치인에서 이번에 장관 후보자가 됐는데요. 뉴스타파가 재산신고 내용을 검증해보니 문제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유 후보자의 배우자는 서울 두 곳에서 영어 학원을 운영했었는데 2011년 한 해 소득이 240만 원이라고 신고했습니다. 한 달이 아니고 한 해 240만 원입니다. 그런데 평창동 고급주택가에 있던 그 학원은 한 달 학원비가 70만 원이었고 학생들도 수십 명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배우자가 설립한 영어 도서관 문화운동이라는 단체는 유 후보의 지역구인 송파구청으로부터 매년 2억 원가량의 위탁 운영비를 받고 있었습니다. 박경현 PD가 취재했습니다. 한 해 1,440만 원, 2011년에는 240만 원. 위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 한모 씨가 영어학원의 대표로 있으면서 한 해 소득이라고 신고한 금액입니다. 영어학원의 대표치고는 소득이 너무 적어 축소 신고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유일호 후보자는 뉴스타파 취재팀에게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소득이 너무 적게 돼 있더라고요. 그 학원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큰 데가 아니거든요. 서울 평창동의 고급 주택가. 대지 면적 600제곱미터가 넘는 2층 단독주택. 2011년까지 유 후보자의 배우자 함 씨가 영어 학원으로 사용했던 곳입니다. 학원 옆에 살고 있는 평창동 주민들은 이 학원을 또렷하게 기억했습니다. 한 달 학원비가 70만 원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좀 많이 다녔어요? 꽤 있었어. 시끄럽어요. 그래. 그다음에 초등학생 애들도 좀 있었고. 초등학생까지. 왜냐면 서울사대 부속 애들이 여기까지 오는 걸 내가 봤거든. 학원비가 뭐 어느 정도 70만 원이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내 유치원 애들. 한 달에요. 응. 당시 영어학원은 여러 명의 원어민 교사를 두고 두 대 이상의 셔틀버스도 운영했다고 합니다. 애들 그 초등학생들 되게 많이 태워가지고 지금 여기 앞에서 학교까지 데려다 주고. 노란 차가 한 두세 대는 있었어, 그치? 그 원어민도 있지 않았어? 원어민 있었지, 있었는데. 자주, 여기 외국인들이 자주 있었어. 맞아, 그래서 맨날 걔네 여기 나서 담배 피고 맞아, 담배 피웠어. 함 씨가 운영했던 영어학원은 주로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운영됐습니다. 당시 학원 운영 모습을 검색해봤습니다. 2009년 가을 할로윈 행사. 어림잡아도 20명 이상의 학생들이 보입니다. 함 씨가 운영했던 영어학원은 4살과 5살, 그리고 6살 반 등 적어도 2개 반 이상을 운영했습니다. 적어도 수십 명의 학생들이 학원을 다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 달 수강료를 70만 원으로 잡으면 한 해 수입이 2억 원이 넘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유일호 후보자는 배우자 함 씨가 영어학원의 대표로 이름만 빌려줬을 뿐 실제로 운영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득이 별로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뭐 운영이라면 운영까지 아니고 하여튼 대표로 있었지요. 그러니까 대표라 해서 그 주인은 아닙니다. 후보자님이 무슨 뭐 네. 강의를 하는 것도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유 후보자의 말과 달리 배우자 함 씨가 학원 운영에 적극 관여했다는 정황이 발견됩니다. 2010년 영어학원 졸업식에 참석하는 등 함 씨는 줄곧 영어학원의 원장 직함으로 활동했습니다. 함 씨는 평창동 외에 송파구 오금동에서도 또 다른 영어학원을 운영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보통 영어 유치원 하면은 이 정도 사이즈를 쓰면은 100명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적어도 60명은 넘을 거고 그 여자분 보고 온 애들이 되게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뉴스타파 취재 결과 함 씨는 1998년부터 2012년 사이 평창동과 오금동에 있던 영어학원 두 곳의 법인 대표와 감사로 있었습니다. 특히 평창동 영어학원의 경우
함 씨는 2008년 이후 유일한 학원의 법인 대표였고 유 후보자 역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법인 감사를 맡았습니다. 그러나 유일호 후보자는 2008년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지금까지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에 배우자 함 씨의 법인 재산은 전혀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유일호 후보자는 배우자 함 씨가 학원의 실제 주인이 아니어서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 주인이 아니니까요. 말하자면 네. 그 학원의 네. 주인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재산이 없죠. 의혹은 또 있습니다. 유 후보자의 배우자 함 씨는 2010년 3월 영어도서관 문화운동이라는 사단법인을 만듭니다. 함 씨는 이 법인의 대표를 맡습니다. 함 씨가 법인을 설립할 당시 출연 재산은 6,500만 원. 그러나 유 후보자는 재산 신고 때 이 출연금을 누락시켰습니다. 공직자윤리법상 비영리 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다른 등록 재산과 구분해 따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이 법인의 이사회는 주로 유일호 후보자와 친분이 있는 인물들이 많습니다. 유일호 후보자님 배우자인 함 씨하고는 어떻게 친분이 있으신가요? 잘 모릅니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셔서 제가 그 거기 설립하실 때 네. 제가 그 본인한테 설명을 좀 들었죠. 2011년 10월 이 법인은 송파구청이 관리하는 영어도서관 위탁업체로 선정됩니다. 송파구청은 지금까지 이 법인에 매년 2억 원가량을 위탁운영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도서관 위탁업체 선정 과정을 확인해보니 함 씨가 대표로 있던 법인이 단독 응찰에 계약을 따냈습니다.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 계약이었습니다. 관련 법에는 계약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수의 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당시 위탁업체 선정 심사위원장은 유일호 후보자와 서울대 상대 7호 학번 동기였습니다. 송파구는 유일호 후보자의 국회의원 지역구입니다. 송파구청으로부터 계약을 따내고 열렸던 영어도서관 개관식에도 유일호 후보자가 참석했습니다. 뉴스타파가 취재에 들어가자 영어도서관 문화운동 측은 이사진과 사업 내역 등을 공개했던 홈페이지를 돌연 폐쇄했습니다. 뉴스타파는 배우자가 대표로 있던 법인이 송파구 영어도서관 위탁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지 해명을 듣기 위해 유 후보자에게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일호 후보자의 보좌관은 선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절차대로 진행됐다고 말했습니다. 그 영어도서관 위탁을 받고 하는 과정에서 예. 뭐 무슨 영향력을 했는가? 저희가 그동안 제가 7년 동안 이제 회의실에 근무를 했는데요. 예. 평소에 그런 거를 뭐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뭐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사실이. 유일호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새누리당 내 대표적인 친박 정치인입니다. 뉴스타파 박경현입니다. 상명대학교 부총장까지 역임한 저명한 대학 교수가 지난해 8월 돌연 종족을 감췄습니다. 대학원생들의 통장을 이용해서 인건비와 연구비 수억 원을 이 교수가 착복했다는 의혹이 학내에 제기된 직후였습니다. 학교는 서둘러 이 대학 교수의 사표를 수리했지만 그 때문에 진상조사는 흐지부지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한 학생들은 교수를 음해한 파렴치한 제자로 찍혀서 학교에서 퇴출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홍여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십 개의 막도장과 통장들. 도장에 있는 이름과 계좌 주인은 상명대 전통조경연구실 대학원생들입니다. 이 계좌의 비밀번호는 공교롭게도 모두 5302로 똑같습니다. 소속 연구실 이모 지도교수의 방 전화번호 뒷자리입니다. 연구실에 새로 들어간 대학원생들은 모두 도장을 파서 같은 비밀번호에 통장을 개설해야 했습니다. 대학원에 처음 딱 입학을 했는데 처음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통장을 만들어 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통장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연구실 통장이래요. 그래서 통장도 만들어 오고 도장도 만들어 오고.
통장과 도장은 연구실 총무가 일괄적으로 관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원들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고 몇 명, 여러 명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연구원들 뭐 석사과정, 박사과정 그 기수에 따라서 그런 거에 따라서 총무와 실장이 있어요. 그러면 총무가 총 연구원들 통장을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총무 외에는 돈이 어떻게 되는 걸 하나도 몰라요. 이 연구실은 정보기관의 용역을 여러 차례 수주했습니다. 2004년부터 2011년 사이 확인된 정부 용역만 24건입니다. 용역 한 번에 많게는 10여 명의 대학원생들이 참여했습니다. 용역에 참여한 대학원생들은 정부기관으로부터 100만 원에서 200만 원씩 인건비와 여비 등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 돈은 대학원생들이 연구실에 들어올 때 개설해 제출한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총무는 보관하고 있던 통장으로 인건비를 현금으로 인출합니다. 그리고 이 현금을 무통장 입금으로 이 교수가 관리하는 계좌에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디로 넣을까요? 뭐 교수님 01로 넣어, 02로 넣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제가 이제 총무가 다 들고 가서 다 찾아갖고 이제 그 교수님이 지정한 통장으로 다 입금을 시키는 거죠. 이 교수는 신용 불량자였기 때문에 총무들 명의로 또 다른 통장들을 만들어 관리했습니다. 총무들은 자신 명의 계좌에 입금만 할 수 있었습니다. 출금할 수 있는 통장과 카드는 이 교수만 갖고 있었습니다. 산업권 01, 02 통장이 두 개거든요, 원래 그게? 네. 그 중에 01 통장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용역비를 준비한 책임연구원 통장으로 관리한 책임연구원이 원래 제 신용불량자잖아요. 그래가지고 차업이래, 50%가. 네. 그렇기 때문에 용역비를 온전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그래서 만든 게 그 산업과 01이에요. 이런 식으로 교수가 챙긴 학생들 인건비는 얼마나 될까? 이 교수가 관리한 총무들 명의의 통장 가운데 두 개의 거래 내역입니다. 한 통장에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연구실 총무들이 학생들 인건비를 입금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7년간 1억 1천만 원이 넘습니다. 다른 통장에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1억 4천만 원이 넘는 학생들 인건비가 교수에게 흘러간 것으로 나옵니다. 이 교수가 미국 방문 교수로 떠나 있던 2005년 8월에도 연구실 총무는 학생들 인건비를 찾아 미국으로 1,7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교수 부인에게도 송금을 했습니다. 부인에게 입금된 돈은 뉴스타파가 확보한 무통장 입금 내역으로만 1,000만 원가량입니다. 이렇게 이 교수와 교수 부인 등에게 흘러간 학생들의 인건비는 확인된 자료로만 모두 2억 8천만 원입니다. 진짜 좀 그렇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교수님이 시키는 거니까 그리고 저는 뭐 교수님 그때는 뭐 갑을 관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교수가 시키면 제자는 다 해야 되는 거 학생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도 뭐 해달라는 대로 해드린 거죠. 학생들한테 학교에서 학교를 거쳐서 지급된 인건비들이 다시 교수한테 회수가 되는 일들 이건 사실은 국가에서는 굉장히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돈을 학생들한테 회수를 한 다음에 한 통장으로 회수한 다음에 학생들한테는 다시 인건비를 지급을 전혀 안 해줬어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쳐보겠다고 얘기를 해도 본인 소명하지 않는 한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죠. 그럼 이 교수는 이 가운데 실제로 얼마를 연구비에 썼을까? 연구실 총무들이 작성한 내부 연구실비 정산 자료입니다. 이모 지도교수가 간헐적으로 50만 원, 200만 원씩 연구실비와 연구원 지원금 등을 지급해준 것으로 돼 있습니다. 확인이 가능한 57개월 동안 3,3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연구비로 쓴 돈이 한 달 평균 58만 원에 불과합니다. 결국은 학교라는 위치에서 학교의 교수로서의 맞는 걸 한 게 아니라 자기의 개인 재산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하는 거죠. 우리가 접지를 통해서. 그리고 터지면 도망간다. 진짜 도망갔어요. 애들 썼고 애들 줬고 당연히 줬으면 문제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교수 임명 문제로 지도교수와 갈등을 겪던 전 연구실 총무 이영희 씨와 이진희 씨 등은 지난해 3월 연구비 횡령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학과 교수들은 학생들을 나무랐습니다. 친구도 정말 받은 혜택 많다고. 받았으면 그 배움이고요. 그게 은사님에 대한 도리예요.
아니 정말 더 많은 걸 주신 것 같던데. 그리고 그 많은 프로젝트 하면서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 너무 크면 안 돼. 오히려 돈 관리를 한 총무들에게 책임을 묻는 분위기였습니다. 이제는 뭐 학교에서 그 연구비 제 통장이었기 때문에 다 제가 쓰고 저도까지 나쁜 사람을 만들 게 매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영희 씨 등은 지난해 8월 20일 학교 측에 공식적으로 진상조사를 요청했습니다. 학교 측은 바로 다음 날 진상조사위원회를 열어 조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인 8월 22일 교수는 돌연 사표를 냈고 학교는 즉각 수리했습니다. 저희는 진상조사위원회를 열어서 조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이 전 교수가 이제 의사를 밝히기를 본인의 그 부득이 소치기 때문에 지금 다치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조사를 안 나오겠다고 그랬어요. 본인이 안 나온다고 분명히 밝히셨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더 이상 아까도 말씀이 기술적으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거고. 진상조사위원회는 열리지 않았고 교수는 그 뒤로 종적을 감췄습니다. 안녕하세요. 안 계신 지가 언제부터 좀 안 오셨어요? 한 달 넘었어요. 오래됐어요. 무슨 특별한 일이나 있으면 집에 한번 둘러보러 오시는가 보더라.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를 제기한 학생들은 스승을 음해한 파렴치한이 돼버렸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래 봐요. 그야말로 끝내려 오고 싶은 그런 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부총장이셨어요. 우리 학교 부총장님. 학교에서도 인정한, 학교에서도 학회장까지 지내셨던 분이고요. 우리 업계, 학계 다 인정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분을 그 친구가 그렇게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수를 꿈꾸며 연구실의 굳은 일을 도맡아 했던 이영희 씨와 이진희 씨. 지도교수의 어두운 돈 거래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배신자로 낙인 찍혀 교수의 꿈도 좌절됐습니다. 이들은 7개월째 상명대 앞과 국회를 돌며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홍여진입니다. 연구비 착복 의혹뿐만이 아닙니다. 문제의 이모 교수는 조경학과 동료 교수들과 함께 학교 안에 조경회사를 만들어 운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탁부생들의 통장을 빌려 공금을 빼돌린 정황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포착됐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상명대에 대해 감사를 벌였지만 교수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서 흐지부지 감사를 종결했습니다. 김경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 이름에서 따온 SM하이텍은 이 교수가 동료 교수들과 함께 2005년 설립한 조경 설계 회사입니다. 사무실은 상명대 안에 있었고 부도가 난 2013년까지 운영됐습니다. 조경학과 교수들이 돌아가며 대표를 맡았습니다. 다섯 명의 이사진은 모두 조경학과 교수와 교수 부인, 조경학과 박사생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문제의 이 교수는 감사를 맡았습니다. SM하이텍은 2009년 상명대 식물관 온실공사와 기숙사 조경공사를 수주해 시공했습니다. 엔지니어링 회사를 만드는데 기왕이면 교수를 네. 다 이름을 넣어주면은 수주하기가 설계 수주하기가 쉽지 않느냐. 네. 그렇게 해서 거기서 만들었던 거죠. 뉴스타파는 이 교수가 감사로 있었던 SM하이텍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한 조경학과 학부생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이 학부생은 지난 2010년 당시 SM하이텍 직원이었던 조경학과 선배의 부탁으로 통장을 하나 만들어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빠질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학생이었고 교수님이 쓰시는데 교수님이 쓰신다는 건 어떻게 알았어요? 교수님이 갖고 계시는 회사라고요. 이 학부생은 그 뒤 그 통장이 어디에 쓰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계좌 내역을 발급해 확인해봤습니다. 2010년 9월 1일 SM하이텍은 학부생 명의의 통장으로 104만 원을 입금합니다. 40분 뒤 104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됩니다. 9월 28일에는 알 수 없는 곳에서 100만 원씩 5차례에 걸쳐 500만 원이 입금된 뒤 바로 500만 원이 현금으로 빠져나갑니다. 전형적인 돈 세탁 방식입니다. 1년 넘는 기간 동안 1,800만 원이 입금됐고 모두 현금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렇게 돈이 오고 가는지 몰랐던 거예요? 알고는 있었는데 맡겨놓고 뭐
그 통장에 대해서도 잊어버리고 있었던 상황이죠. 2008년 당시 또 다른 학부생 이름으로 된 계좌의 거래 내역입니다. 2008년 5월 22일 176만 원이 SM 하이텍으로부터 입금됩니다. 그리고 30분 뒤 176만 원이 현금으로 출금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7개월 동안 1,600만 원의 돈이 SM 하이텍으로부터 입금됐고 현금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SM 하이텍의 이사였던 교수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한 교수는 학부생에게 통장 개설을 부탁했던 직원이 인건비를 횡령한 것 같다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아, 나도 이제 학부생 통장은 통장도 천만 떨었잖아. 내가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내 앞으로 뭘 못했고 나는 더 의심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그 중에서 니네들이 그렇게 하면서 뛰어먹은 게 아니냐. 나는 아니 몰라요. 그러니까 아니야 모르냐고 됐으니까 우린 몰라요. 됐어요? 그리고 가서 물어보시면 될 거고요. 됐어요. 이거를 갖다가 여기가 무슨 검사도 아니고 판사도 아니고 뭐 그런 거 다 설명할 필요도 없고 우린 몰라요. 몰랐어요. 하지만 학부생에게 통장 개설을 부탁한 조경학과 선배의 말은 다릅니다. 아마 한의사분이 아마 그 걸로 갔다가 왔을 거야. 아마 제 것뿐만 아니고 연구생께도 그랜드 네명께 있었을 거야. 아마 횡령 아닌가요? 그래서 물어봐야지. 저도 그냥 쉽게 한 거지만. 네. 그때 누가 시켰어요, 그러면? 누가 시켰지, 그럼. 그 사람 전 대표 있었는데. 이 교수 연구실의 전 총무들은 지도교수의 연구비 착복 의혹 등에 대해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5일간 감사를 벌였습니다. 교육부는 이 교수가 연락이 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당사자가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네. 그 진실 여부를 우리가 확정적으로 할 수가 없다니까요. 하지만 교육부는 연구실의 동관계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다른 총무들과 통장을 빌려준 대학원생 등 핵심적인 관계자들에 대해 전혀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주변 네네. 조사를 좀 요청할 수 없었던 것인지 해서요. 대학도 제가 알기로는 대학도 다 자체에 어떤 감사 기능이 다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뭐 진상위원회 뭐 그 구성하려고 했던 것도 있는 것 같고, 예. 뭐 그게 꼭 외부로 그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했겠죠. 상명대 총장에게 진상조사를 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지금 진상조사위를 연락을 주시는 하셨나요? 아니, 예. 학교에서 네, 예. 나름대로 좀 조사를 해서 아니, 다 설명까지 했으니까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학교에서 조경학과 교수들은 교육부 감사가 종결됐기 때문에 모두 끝난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문교부 감사도 두 번이나 받았잖아요. 근데 학교에서는 하도 뭐 학교에 문제가 있는 게 없잖아요. 네. 뭐 교육부 감사로 가름해 주세요. 저희는 정말 이거 다 틀렸어요. 이미 감사를 통해 모두 밝혀진 사안을 왜 다시 취재하냐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우리가 화를 낼 수 있잖아요. 이거 6개월 동안이나 시달리면서 감사를 두 번이나 받은 다시 당신 앞에서 다시 해야 됩니까? 다만 이 교수의 연구실에 10여 년 동안 수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한 문화재청은 연구비 횡령 혐의 등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뉴스타파 김경래입니다. 김기종 우리마당 대표가 리포트 주한미 대사를 습격한 것은 규탄받아 마땅한 범죄 행위입니다만 정부 여당이 이 불행한 사건을 이용해서 공안정국 조성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건 직후 박근혜 대통령은 이 사건이 한미동맹에 대한 공격이라고 서둘러 규정했습니다. 검경은 대규모 수사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김기종 씨의 전쟁훈련 반대 등 주장이 북한의 주장과 같다면서 종북 세력과의 연계점을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종북 세력의 소행이 확실하니 배후를 수사해야 한다면서 대대적인 수사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기종 씨 주변에서 발견되는 여러 단서들은 그가 주변의 호응과 지원을 받지 못한 고립된 극단주의자였을 가능성을 말해줍니다. 그의 블로그에는 경제적인 사정이 극도로 좋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한탄이
여러 군데입니다. 지인들은 그가 미혼이었고 기초생활 수급자였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쓴 것으로 보이는 블로그 글에는 신경정신과에 보내졌다는 대목도 나옵니다. 김기종 씨는 주한일본 대사에게 콘크리트 조각을 던진 적이 있고 그 사건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들을 보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성찰은 없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사회는 혹시라도 김기종 씨를 영웅시하고 그와 같은 행위를 반복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확실한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사상의 자유는 보장하지만 폭력은 절대 안 된다는 신호 말입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이 자칫 이 사건을 공안정국을 만드는 데 이용한다면 그런 신호를 보내기는커녕 오히려 엉뚱하게 김기종 씨를 희생자요 영웅으로 만드는 사태를 조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